저 짜루라는 사람이 블로그로 1,000만 원 이상씩 번대. 아, 나도 쟤처럼 해볼게 하고. 네이버 블로그에는 32개의 주제가 있는데 돈이 안 되는 주제들이 꽤 많습니다.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 어떤 글인지 이미 다 얘기했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데 정말 극소수이지 않을까. 초기 투자 비용이 그냥 없다고 봐도 이게 되네? 그럼 연봉 상승률보다 더 많은 여기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리고 이제 월 1,000만 원 수익이라면은 부업을 넘어서 직장 퇴사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한 어느 정도 자본과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퇴사한 지 이제 3년 됐고, 자본이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과 비교해 초기 투자 비용이 그냥 없다고 봐도. 아니, 무자본이죠. 네, 무자본이죠. 집에 컴퓨터는 다 있을 테고, 네. 스마트폰도 있을 테고, 네. 근데 이제, 그럼 시간 자원이라는 걸, 그러니까 제가 할애하는 거는 제 시간 자원인 거예요. 예. 네. 그랬을 때, 이 정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썼냐. 하루에 6시간은 최소 썼던 것 같습니다. 와, 많이 쓰셨네요, 네. 6시간이면. 예. 퇴근하고 와서 거의 잠자기 전까지 계속 하신 거네요. 그쵸. 예. 그래서 책에도 써있지만, 제가 한창 이 성장, 이게 블로그 수익화에 눈을 뜨고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꼈을 때는 하루에 4시간씩 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재밌으니까. 이게 되네?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에 쏟는 그 열정과 에너지보다 덜 썼음에도 그런 연봉 상승률보다 더 많은 추가 그 머니 파이프라인을 여기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니까 빨리 만들어서 탈출하자. 네, 그 생각에 달렸던 것 같습니다. 예, 한참.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꾸준히 한 몇 년 정도 하다 보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짜루라는 사람이 네이버 블로그로 1,000만 원 이상씩 번대. 아, 나도 쟤처럼 해볼게 하고 퇴사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일이. 예, 글쓰기가 진짜 글쓰기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소개했지만 진짜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테크가 그렇지만 안정적인 수익 처를 하나 만든 수익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하나 빨대 꽂아놓고 네. 새로운 거를 확장해 나가는 게 좋지. 처음부터 나 전업 블로그 해볼래.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네, 부업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누구나 이 블로거라든지 이런 부업을 또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접근성도 아무래도 좀 용이하다 보니까 네. 그죠. 고민 많은데 중요한 건 주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카테고리를 선정하느냐. 그래서 약간 좀 돈을 벌 만한 초보자들도 접근해 볼 만한 괜찮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제가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에는 32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돈이 안 되는 주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만 걸러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주제 20개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인플루언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네. 32개 주제를 전부 다 할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색량이 많고 검색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들 위주로 이렇게 딱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아까 얘기했듯이 검색 이용자들이 많고 그런 정보에 대한 니즈가 많다는 거는 거기에 돈이 많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 IT 기기 일단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음식 뭐 그쵸 먹는 거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말고 또 뭐 있나요? 여행도 있고. 아, 여행. 그리고 가장 돈에 다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아, 재테크. 경제 재테크.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초보자들한테, 이제 입문자들한테 경제나 재테크, 그리고 IT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예. 그래서 주제를 선택할 때 검색 이용자들이 관심이 얼마나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글감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 네,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고 싶은데도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모른다면 그 시간에 또 할애하는 시간이 아깝거든요.
근데 발에 치일 정도로 쓸 거리들이 많은, 글감이 많은 주제를 선택하면 그만큼 성장함이 있었어도, 예, 가속화를, 가속이 될 수 있겠죠. 예. 뭐, 아무튼 간에 자기가 이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1순위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방금 말씀하신 약간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네. 괜찮은 그런 카테고리를 잘 선정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 블로그만으로도 약간 일반적인 경제 활동을 넘어서 노후 준비까지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아, 정말 극소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월 뭐 순수익이 천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언제 이 네이버가 상위 노출 이런 시스템이나 검색 노출 시스템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물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뒤집은 네.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충분히 공지해주고 검색 이용자들한테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는 철저하게 을이기 때문에 아. 예, 네이버 블로그 하나만 믿고 노후 준비까지 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그래서 머니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로 삼기는 정말 좋고 이 블로그를 매개체로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뭐 스마트 스토어를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게 저는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준비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은 뭐 이렇게 확장해 나가실 계획이 있어요? 예, 지금 이미 그런 마케팅 대행사 같은 역할도 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 아.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제 저한테 광고를 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런 이제 막 뭐 중국에서 물건을 떼서 팔려고 한다던가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영향력 있는 블로그로 남 좋은 일을 시켜주고 있을까? 아. 그거 뭐 몇십만 원 받는다고 차라리 내가 해보자.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예. 아. 그래서 블로그를 매개체로 다양한 것들을 확장할 수 있다. 이것도 블로그의 매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콘텐츠다 보니까 콘텐츠가 전 영역에서 다 필요한 거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런 걸 잘 키우면 방금 말씀하신 다른 그런 비즈니스로 확장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분이 포텐셜이 확실히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블로그 이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개념이고 그래서 약간 레드오션이다 그런 인식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약간 뭐 네이버에서 새로운 정책 같은 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에서 최근에 스마트 블로그라는 새로운 검색 노출 탭을 선보였습니다. 예. 앞으로 이게 기존의 상위 노출 개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뷰 노출에서 상위에 노출이 되면 그걸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데 그 뷰 탭을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왜 네이버가 기존에 이미 검증되고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뷰 탭 대신해서 스마트 블로그 만들었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검색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어 키워드를 다양하게 해서 한 화면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 예를 보면 손세차라고 검색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은 손세차 가격 아니면 또 다른 한 명은 손세차 위치 또 다른 사람은 손세차 방법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손세차에 필요한 준비물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는 네이버 검색창에 손세차라고 뜨면 그냥 1위부터 순위를 매겨가지고 쭉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하나씩 클릭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첫 번째에는 손세차 가격은 있는데 내가 필요한 손세차 준비물이 없어. 그러면 또 이렇게 두 번째 걸 클릭.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네가 혹시 원하는 게 이런 키워드 아니야? 이런 정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숏테일 키워드를 롱테일 키워드로 알아서 바꿔서 다양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블로그 수익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는
그분들이 손세차라는 키워드로 컨텐츠를 작성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미 그런 네이버한테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는 블로거들의 글들만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분산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트래픽을. 그래서 글만 좋다면 네 글도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숏, 롱테일 키워드, 손세차 세탁에 대한 충실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올려줄게. 예.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가 말하기는 이 스마트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창작자들의 컨텐츠가 검색 이용자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신규 유저들이 계속 와가지고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발행해주는 게 좋다 보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새로운 그런 뭐 탭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그 뭐 레드 오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내가 뭐 경험을 해본다라고 하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아시다시피 워낙 뭐 검증된 그런 도전자님이시기 때문에 그 단연간의 블로그 노하우를 잘 담으셔서 이 책 한번 꼭 구매해서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태용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